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피니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난 원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 영화제 알림 영화제 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제 알림이 우디입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 의회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회라고 하니까 뭔가 법이랑 관련된 기관인 것 같긴 한데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사회문화 시간 때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풀뿌리 민주주의, 이 지방자치제도는 서울시, 경기도, 중구, 용산구 같은 행정구역들의 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대표 기관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시의회의 대표적인 역할과 그리고 작품 제작 꿀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화제 서울특별시 의회 30초 영화제 기간은 6월 24일 월요일 자정까지이고요. 땡땡으로 행복해진 나의 삶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의회 덕분에 행복해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서울에서 느낀, 서울에서 경험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 출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특별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먼저 서울시 의회는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법인 조례를 제정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버스를 타면 그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원래는 뭐 아이스크림이며 커피며 들고 또 먹으면서 타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막 흘리면 다들 안 치우고 요즘에 또 보면은 그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 봤더니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를 개정하고 지하철역 반경 10m 이내에서는 이제 금연하는 방안을 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가 더욱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굉장히 이런 우리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조례라는 단어가 주는 뭐 딱딱한 느낌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뭐 소프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우리 주제 예시. 어쩌면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땡땡으로 행복해진 나의 삶. 먼저 첫 번째 예시로는 대중교통 조례, 복지 조례, 예산의 심의, 서울특별시 의회로 행복해진 나의 삶을 예시 주제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왜 영화제를 개최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영화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개최를 했겠구나. 뭐 이런 점은 쉽게 파악을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30초 영화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의회에서 제작한 청년조례 그리고 금연조례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 영상이라서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방금 제가 언급한 예시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할 때, 아, 조례를 활용해서 이런 영상을 뽑아낼 수 있구나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수상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만의 경험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어떤 위트 있는 반전을 더하면 수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들어가 볼까요? 뭐 금연 조례로 건강해진 나의 삶, 퇴근 뒤 업무 카톡 금지 조례로 뭐 워라밸을 찾은 나의 삶,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덕분에 뭐 꿈을 찾은 나의 삶,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출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순영화제. 자, 두 번째 예시로는 뭐 칼퇴, 월급, 연인, 반려견으로 행복해진 나의 삶, 뭐 이런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소재를 가지고 또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집앞 동네 나가서 개천길 걷는 게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소한 일상까지도 행복이 될수 있으니까요. 너무 주제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출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예시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바를 통해 행복해진 나의 삶, 감독개비 야시장을 통해 행복해진 나의 삶, 기숙사에서 뭐 자취방으로 옮겨가 행복해진 나의 삶, 뭐 이런 것들도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제는 일상적인 걸로 가되 뭐 배경에 뭐 광화문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회가 살짝 나와준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서울특별시 의회, 굉장히 기관 이름 자체는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서울시 의회가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영화제 주제가 또 행복, 굉장히 쉬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셔서 영상을 제작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30초 영화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또는 02-360-4029번을 통해 전화주세요. 그럼 오늘의 순영화제 끝!